완전 활기찬 모습 보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기 비상 사태 맞아? 아니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돌아왔나? 여기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활기차 보이는데요. 여기는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그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태국 그 재래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오늘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가시죠. 아까 지나가다 갔던 곳이 여기였구나. 아까 거긴 줄 알았는데. 여기는 되게 활기차네요. 네. 여기 이제 주말이라 사람도 많고. 정말 사람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태국 비상사태 때문에 거의 문을 닫는 모습을 보다가 여기는 뭐 그냥 비상사태와 관계없는 새로운 세상 같아요. 전혀 그런 그 바이러스랑 관계없는 그런 곳입니다. 와, 참 크다. 진짜로 전화할까요? 야, 새우 봐라. 새우가 1kg에 250바트. 대략 한 만원 정도 하네요, 1kg에. 새우 신청합니다. 앞에 용가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용가. 자, 용가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망고. 보통, 한국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런, 옐로우 망고, 노란 망고를 좋아하는 게 달고, 그런데 정작 태국 사람들은 그린 망고를 좋아해요. 그린 망고가 좀 딱딱하고 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소금이나 설탕이랑 고춧가루를 특별히 소스를 찍어서 먹게 됩니다. 노란색은 좀 달달하고 부드럽죠? 네. 그리고, 이제 렁껑. 렁껑 되게 싱싱해 보이네요. 자, 정말 활기찬 모습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빨리 전 세계가 이 상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과 동으로. 완전 활기찬 모습 보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기 비상사태 맞아? 혹시 오늘 해제된 건 아니겠죠? 그래요. 오늘 태국 뉴스를 못 보고 그냥 나왔는데, 아, 뭐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는 그런 뉴스는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돌아왔나? 타임머신 타고 이 바이러스가, 이 질병 바이러스가 이제 지날 때로 다 우리가 왔나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히 또 다른 세계의 모습이네.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분위기는 뭐 여느 때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차이가 딱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지 여느 때랑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않네요. 여기는 이제 해산물 코너입니다. 새우 250바트 키로에 개 키로당 100바트. 그 다음에 이게 돔이네요. 돔. 우리나라에서 아주 농어에 가깝죠. 이 농어가 한 마리 100바트. 그리고 이 오징어 한 접시에 50바트면 200원. 이게 보니까 생선 한 접시 4마리에 40바트면 160원 정도. 되게 싸네요. 다양한 야채류, 오이나 채소류를 판매해요. 자, 활기찬 태국의 재래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 네, 한국의 트로트 음악과 리듬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트로트 한번 춤을 춰봐. 여기는 말린 오징어라든가 말린 거 판매를. 맛있겠다. 완전히 활기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 여기 오길 잘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들 스트리트 푸드 많답니다 여기. 그러게요. 길거리 샐러드 음식 가장. 이거는 이제 두부 요리 스트리트. 좀 코치 요리.
찾으시겠다. 아, 길거리 꽃이 하나에 오가시네. 튀김이에요. 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들이죠. 닭튀김. 한 마리 씹어봐. 닭튀김 하나 사왔어? 도넛이. 여기 시장에 온 김에 닭튀김, 태국의 닭튀김 한번 사가죠. 저기 그 양철 그릇에 갖다 놨어요. 네. 이거 잠시만요.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좀 튼실한 걸로. 아, 한 몇 개 정도 한. 일단 담을 수 있는 건 담아봐요. 다섯 조각 잡고 나서. 나도 큰 거 이쪽에 잠깐만 들어보세요. 큰 거. 예. 큰 것도 좀 담아갈까요? 그래, 큰 걸 담아야지. 이 담아갖고. 아니, 싸, 이런 다음에. 하나. 아니, 씨, 봐야 되네. 네. 하나. 하나. 됐어. 하나. 자, 이게 작은 덩어리가 5반짜리. 어. 이쪽에 있는 거 덩어리 큰 거를 15반짜리.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정말. 아니요, 아, 눈을 눈을 봐도요. 눈을 봐. 오케이, 눈을 봐. 오케이, 봐. 자, 닭튀김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 저 이거 닭튀김 너무 좋아해요. 잘 샀네. 네. 여기 잘 들렸어요. 그러게. 자,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다 한 마리 건졌어. 득템. 이제 득템입니다. 돈 주고 득템. 아유, 그래도 이 정도 사는데 100바트, 한국 돈으로 4,000원이잖아. 그러면 싸. 저 정도, 거죠. 그렇죠, 4,000원. 한국에서 이 정도 살라 그래요, 못해도. 이 정도면 4,000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송태를 타고 시장에서 다시 송태를 타고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와요. 자, 태국의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오토바이 택시, 랍장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날씨가 원래 더운데 지금 해가 안 뜨고 구름 때문에 날씨가 시원하고 이렇게 바깥 바람 맞으면서 송태를 타고 달립니다.